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셰프 차준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서울시 문제 해결 과정과 닮았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탕평책을 만드는 방법과 서울시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요리는 신선한 재료와 올바른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의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그러했는데요. 우선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였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듯이 말이죠. 재료를 선별한 다음 과정으로는 각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조리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서울시는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고 각각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볼까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재료를 잘 볶습니다. 재료를 익힐 때는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은 적정한 불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료들이 다 익었습니다.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재료들을 한 곳에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듯이 말이죠. 재료들이 잘 섞이고 있네요. 자, 어느덧 음식이 완성되었네요. 와, 맛있겠죠? 서울시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천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니까요. 시민들이 보다 살고 싶은 서울을 위해,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서울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나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맛있는 탕평책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